장마는 끝났지만 요즘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일이 잦은데요. 인천에도 기습폭우로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에선 시간당 57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와이퍼로 빗물을 쓸어내려보지만 새찬 빗줄기에 앞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인천에 긴급호우경보가 발령된 건 7일 오후 7시 10분쯤. 예고에 없던 폭우가 쏟아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크고 작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부평구에선 빗물이 넘쳐 맨홀이 역류했고 지하빌라에 빗물이 유입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비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는데 특히 연수구에 시간당 57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총 8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시도 긴급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900여 명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습니다. 5시간가량 이어진 기습폭우는 자정이 지나서야 완전히 그쳤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당분간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부터는 한반도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